아직까지 완결이 됐어요. 예시 모습. 아니 근데 저게 암산이 됩니까? 통계를 재미있게 슬기로운 통계생활. 네, 안녕하세요. 일상 속의 통계를 여러분들에게 알기 쉽게 풀어주는 일상 속 통계 코너입니다. 오늘은 요즘에 너무 핫한 넷플릭스 드라마죠, 오징어 게임의 한 장면을 가지고 저희가 확률에 대한 개념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볼 영상 클립은 바로 오징어 게임의 다섯 번째 게임이죠. 네. 유리 다리 건너기 게임입니다. 일단 규칙을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게임 내용을 한번 저랑 같이 보시도록 하죠. 네. 다섯 번째 게임은 징검다리 건너기입니다. 앞에 보이는 한 쌍의 유리는 두 가지 유리, 강화 유리와 일반 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강화 유리는 두 사람의 무게도 버틸 수 있을 만큼 튼튼하지만 일반 유리는 한 사람만 올라가도 깨져버립니다. 참가자들은 그것들을 밟고 18쌍의 다리를 지나 반대편까지 무사히 건너가면 통과입니다. 어떠세요? 이제 이해가 가셨죠? 그러니까 18쌍의 투명 유리가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한 칸, 한 칸마다 두 개의 선택지가 주어지고 하나는 그냥 일반 유리, 그래서 밟으면 그냥 깨져버리는 거고, 나머지 하나는 강화 유리라서 거기 이렇게 딱 서 있으면은 깨지지 않고 사람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겁니다. 네. 자, 그런데 이 강화 유리랑 그다음에 일반 유리를 판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냐? 이 아저씨가, 첫 번째 아저씨가 물어봅니다. 뭐가 강화 유리인지 어떻게 구별하죠? 대답이 없죠? 직접 올라가서 확인을 해봐라. 나 너무 사실 진짜 너무 잔인하죠? 똑같아요 그냥 유리. 얼마나 떨릴까. 잘했어. 첫 번째는 성공입니다. 그래요, 그래.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가면 돼. 이 두 번째 아줌마는 응원을 할 수밖에 없겠죠? 왜냐? 첫 번째가 성공을 해야지 자기가 사니까. 그래서 이제 두 번째를 점프를 뜁니다. 어떠신가요? 아주 그냥 너무 잔인하죠? 이렇게 해서 죽는 겁니다. 아니 죽는 겁니다 하고 내가 너무 웃으니까 좀 이상해 보이는데, 네. 아무튼 지금 보면은 이게 18개의 다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방금 첫 번째 사람이 한 번은 성공을 했고, 그리고 두 번째도 이제 죽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도 어떻게 보면 확인을 시켜준 거죠. 두 번째는 이제 깨짐으로써 두 번째 사람이 출발할 때는 깨트리지 않았던 강화 유리를 밟고 두 번째까지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이 영상에서 되게 재미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떤 한 남자가 다리를 완벽하게 자기가 건널 수 있는 확률을 계산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한번 보시죠. 앞에 놓인 유리는 15줄. 내가 이걸 다 맞추고 15줄 끝까지 갈 확률이 있어요. 예시 모습. 아니 근데 저게 암산이 됩니까? 3만 2천. 천지 아닌가요? 제가 이거를 계산 암산하는 걸 보면서 제가 딱 저렇게 웃었어요. 다리를 건너갈 확률을 계산했는데 뭐 32,000 얼마 분의 1이 나왔죠. 그 말인즉슨 그냥 못 건넌다. 자기가 직접 그래도 몇 개라도 안전한 유리인지를 컨펌을 해주고 뒤에 사람은 건너라 라고 하는, 아무튼 그런 이타정신이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저희가 공부를 하나 할 게 있는데, 뭐냐면 어떻게 이 사람은 요 앞에 15개의 유리 다리를 건너갈 확률을 2의 15승이라고 했을까요? 그것을 이제 저희는 오늘 이해를 하기 위해서 사실 제가 이 영상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상황을 되게 단순화시켜서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다리가 지금 15개가 이 사람은 있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저희는 딱 두 단계의 유리만 있다고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A라는 사건을 어떻게 정의를 하냐,
첫 번째 강화유리를 선택하는 사건이라고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에 있는 강화유리를 선택하는 사건을 이제 B라고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 두 단계의 유리 다리를 내가 무사히 건널 수 있는 상황은 뭐냐면 A라는 사건과 B라는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이렇게 A라는 사건과 B라는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는 확률을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확률의 곡셈 법칙이라고 하는데 A가 일어나는 사건 곱하기 두 번째는 A가 일어났다는 전제 하에 B가 일어날 확률을 곱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수식으로 쓰면 굳이 수식으로 쓰면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될 아주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독립사건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에요. 이 두 사건이 독립사건이다 라고 하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사건 A가 일어나는 확률이 사건 B가 일어나는 확률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아주 독립사건의 좋은 예를 저희에게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바로 뭐냐면 유리 다리가 두 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 단계에서 강화 유리를 선택을 했다고 해서 두 번째 단계에서 우리가 강화 유리를 선택을 하는 확률이 높아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이 반반의 확률인 것이죠. 따라서 A라는 사건이 일어나는 확률이 두 번째에서 강화 유리를 선택을 하는 그 확률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사건을 우리는 독립 사건이라고 볼 수 있고 기호에서 봤을 때는 P, B, given A가 결국에는 P, B와 똑같아진 즉, 첫 번째에서 강화유리를 선택을 했다고 해서 두 번째에 강화유리를 또 선택하는 그 확률이 결국에는 그냥 두 번째 강화유리를 선택하는 확률이랑 똑같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는 확률은 각각의 확률의 곱셈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두 단계의 유리 다리를 안전하게 건너기 위해서는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해서 4분의 1이 되는 것이고 이 남자의 입장에서는 지금 건너야 될 단계가 15개의 단계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 확률은 각각의 단계에서 강화 유리를 선택을 해서 무사히 건너갈 확률은 2의 15승분의 1, 즉 남자가 계산했듯이 32,768분의 1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불가능한 거죠. 네. 하지만 오늘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 개념이 뭐냐? 확률의 곱셈 법칙은 A 사건과 B 사건이 동시에 일어날 확률은 A가 일어날 확률 곱하기 A가 일어났다는 전제 하에 B가 일어날 확률을 곱하는 것이고 이 두 사건이 만약에 독립인 경우에는 각각의 확률을 곱하게 돼서 계산이 되는구나까지 꼭 이해를 하시고 가시면은 좋을 것 같네요. 아무튼 저 이 오징어 게임 이거 정말 너무 재밌어서 이거 보면서 여러분이랑 사실 같이 보고 싶었고 저희 채널이 이제 통계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채널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거를 여러분과 같이 재밌게 볼 수 있을까 하다가 이런 코너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제가 여러분에게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으면 또 한번 비슷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뵙죠. 안녕.